자, 반갑습니다. 아, 님들, 제가 14.11 패치 이거 밸런싱 명단을 보는데, 아니, 이를리아가 있는 거야. 여기 보시면은, 너프 이를. 이게 뭔가요? 근데 사실 너프 먹을만 했던 게, 사실 전 시즌까지는 좀, 아니, 전 시즌까지는 뭔가 약간 그 정도인가? 그냥 뭐 쓸만한 정도? 라고 이제 생각했는데, 또 지금 보시면은, 이제 14.9 패치까지는 이제 챔피언 순위 20등이었다가, 갑자기, 대결판 패치 되니까, 갑자기 이제 4등으로 올라버린. 이게 원인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이게 갑자기 이 정도? 갑자기 이렇게 떡상을 해버린다고?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약간 뭐 크라켄 바뀐 거, 야무진 템트리 또 찾은 거, 이 정도가 좀 떡상 원인인 것 같은데. 그리고 또 몰락한 왕의 검이 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막 이제 12%에서 9%로 깎이긴 했지만 스탯이 또 올라가지고 확실히 또 메타에 괜찮은 것 같고요. 아니, 그래서 님들 제가 롤박사 해돌이 형님 영상 댓글 좀 보는데, 이를 너프 골 좋으면 개추 킥킥킥. 아니, 좋아요가 739개야? 아니, 무슨. 아니, 근데 이 정도예요? 확실히 약간 크라켄 바뀐 게좀큰것 같고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너프 내용은 제가 한번 추측을 좀 해보자면, 제가 봤을 때 큐피읍을 좀 너프 먹이지 않을까? 이제 왜냐면 이제 생명흡수 이런 거 때문에, 큐피읍이라든지, 아니면 뭐 깡스탯을 좀 너프 먹이려나? 뭐 약간 방어력 너프라든지 이런 거 먹을 것 같거든요. 제가 봤을 땐. 큐피읍 너프나 방어력 너프. 이 정도? 그래가지고 엄청 큰 너프 아니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, 솔직히 너프 먹을 만한 것 같고요. 너프 먹고 나서 또 자세한 너프 사안이 나오고 나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성격 있는 춤은 그 자체로 예술. 지각을
그런. 오! 아니 아다리 씨 말이 돼? 우린 영웅이 될 수 있어. 적을 제압했어. 더 밝은 미래가 펼쳐지면 좋겠어. 적을 불쌍히 봅니다. 평타가 안 쳐졌네. 아! 아, 레전드. 지지.